설라? 설라? 약간 펭수 느낌인데?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비수 황현수라고 합니다. 저도 똑같은 수비수 김한길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현수 선수, 김한길 선수. 네, 저희 지금 서바톡을 이제 두 번 했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 혹시 전에 한 서바톡은 보신 적이 있으신지? 네, 저 영욱이 하는 거랑 그 영욱이랑 그때 진야랑 종규가 있었나? 아니, 종규 둘 다 있었나? 네, 둘 다. 아, 맞아. 그 구성이 나왔어요. 아, 그 1편 주세종 한찬이 김주성 선수를 보셨어요. 저 혹시 그러면 김진현 선수가 혹시 사자고 한 거 보셨는지? 아, 근데 영욱이가 막 뭐라고 하던데? 뭐 그게 뭐냐고. 네. 두 분이서 혹시 진짜 황현 선수는 저희 또 유스까지 거쳐온 원클럽맨인데 네. 김한기 선수도 서울에서만 뛰셨잖아요. 아, 네. 저희 근본 있는 사자고 한번 보여주시고 서바톡 시작. 서울이 왔다 갔다 한번 보여주죠. 잠시만요. 난 못할 것 같은데. 서울이 왔다 한번. 그만데요? 네, 그만 한번 팬들한테 또 그때 김진현 선수 너무 웃기게 해가지고 아, 네. 김진현 선수 서울이 왔다 뭐라고 개구리야? 두 분이서 한번 너 알긴 알지? 서울이 왔다 그만데요? 그게 외쳐라 서울이 왔다 한번 해볼게요. 모델은 안가? 서울이 왔다 그것까지만 돼요? 네, 서울이 왔다 한번 하나 둘 셋 서울이 왔다. 아, 두 분 역시 오래 있으셔가지고 확실히 김진현 선수와 다르네요. 네, 저희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몸풀기 게임으로 역대 FC서울 유니폼 맞추기 게임 할 거거든요. 네, 제가 지금 유니폼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뭐 현수, 한길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성함을 먼저 손을 들고 맞추시면 되고 일곱 문제예요. 틀린 분은 이제 이 게임에서 진 분은 이긴 분이 이제 소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 저희 이거 유니폼 이거 종이 팬들한테 보여주면서 직접 아,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팬들한테도 직접 보여주시면서. 네, 지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바로 해요? 네, 바로 시작하시면 돼요. 정답. 한길. 한길. 아, 한길. 알았죠. 현수 황현수 선수. 네. 네, 네. 아, 저 이거 6년도 같은데. 땡. 아니에요. 17. 아니에요. 18. 한길 하고요. 저는. 한길. 네. 18. 네. 정답. 욕하지 마라. 그다음 이제 장 넘어가면 또 있거든요. 아, 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이런 거 잘 모른다. 한길. 네. 11. 네. 한길. 12. 정답. 오케이. 그래요? 아니 찍지 말고. 아니야. 비싸게 말했잖아. 네. 한길. 예. 2004년. 현수 2007? 아니. 2005년. 정답. 야 이씨. 뭐냐? 어? 어? 그러게? 한길. 현수. 예. 14년도. 정답. 딱 그 지금 1대 3이에요. 1대 3. 딱 그래요. 근데 이까지 해줄게. 그래. 가만히. 현수. 네. 이거 아침 밀고 아니? 맞아요. 몇 시즌? 나도 있었어. 너 있었어? 15년도. 아니. 네. 아니야? 너 있었다고? 난 15년 없었지. 그래? 그럼 27년이야? 맞아요? 너 기억력 왜 이렇게 좋아? 아, 좋지. 네, 나 마지막 문제입니다. 현수. 네. 이거 2004년 아니에요? 맞습니다. 3대 3인데 어? 한 문제가 안푼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거다. 아, 네. 한길. 네. 2006. 땡. 현수 2005. 땡. 한길 2007. 한길 정답. 아씨. 네, 김한길 선수가 이거 어떻게 말라고. 3대 4도 이겼고 나중에 김한길 선수가 이제 황현 선수가 김한길 선수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기대할게. 소원을 지금 말해주실까요? 지금요? 지금? 뭐 있어? 뭐 저한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한길 선수한테 해줘도 되고 뭐 다른 선수나 전체에도 되고 뭐 팬들한테 다 해주셔도 되고 팬들한테 해주는 게 좋지.
어? 아니야? 맞아? 왜? 뭐? 적당히 해. 그거 안 괜찮지? 아 너도 못해 그럼. 깔끔해. 그냥 밥 사는 걸로 하자. 팬분들한테? 팬분들한테? 뭐 누구 사주고 싶은데? 아 막 사도 되고? 뭐 그럼 막 그렇게 해도 되나 그러면? 와 어떻게 뭐 추첨 같은 걸 해가지고 한 다섯 분 정도 선별해서. 아, 아 네, 뭐 그거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괜찮아지면. 아 좀 괜찮아지면. 네. 거기 그러면 네. 현수가 밥을 하고 저가 커피를 하겠습니다. 오 두 분이서 같이. 아, 같이. 같이. 어, 같이 나온 건. 어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번 기억해뒀다가 코로나 사태가 괜찮아지면 한번 콘텐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사전에 받았던 질문들을 먼저 드릴게요. 네. 먼저 공송 질문입니다. 이용희 선수가 보내주셨습니다. 황현수 김한길에게 이용희는 어떤 형이었는지. 아 저는 진짜 웅이 형도 항상 저한테 했던 말이 자기 친동생이랑 저랑 되게 일단 체구도 그렇고 뭔가 막 걸어다니는 행동 막 이런 것도 다 비슷하다고 했는데 진짜 저 경기를 못 뛸 때도 웅이 형만큼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웅이 형 갈 때 그 인스타에 막 올리고 했던 게 진짜 고마움이 있어가지고 네, 저는 진짜 웅이 형은 저한테 진짜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김한길 선수에게 이용희 선수가 저는 물론 다른 형들도 다 특별하지만 이제 항상 경기 전날이나 항상 이렇게 방을 쓰면 홍영이랑 항상 동계훈련 때는 이렇게 룸메였어요. 그래서 뭐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다 같이 있으면서 얘기를 독사 항상 많이 나눴었는데 독사 아니냐고? 독사 맞지. 그냥 너가 나 아니지. 어. 항상 홍영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특히 힘들 때마다 좀 버텼던 그런 게 웅이 형이 많이 커서 항상 좋은 고마운 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분의 공통 질문 들어온 게 있었는데 혹시 두 분에게 뭐 프로 축구 선수 닮고 싶은 롤 모델이 있다면 뭐 국내 선수, 해외 선수 이렇게 해서 한 명씩 소개해 줄 수 있으신지. 제가 저는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좀 민재 뭐 배울 점이 좀 많다고 생각해서. 역시 해외에는 또 따로 롤 모델이 있으신가요? 해외 선수 중에 예전에는 되게 라모스를 되게 좋아했는데 뭐 요즘 좀 약간 좀 약간 부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전에 잘했던 경기를 좀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라모스 선수에 대해서. 김민재 라모스 선수 이렇게. 네, 민재는 지금 좀 약간 좀 잘 또 추세 타니까 지금 또 잘하는 걸 좀 보고 배우고. 그럼 김한길 선수는 또 특별한 롤 모델이 있으신지? 저는 같은 팀의 이제 고광민 선수. 항상 훈련할 때나 이럴 때 좀 항상 좀 광민이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이렇게 좀 항상 배우고 있고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해외 선수는 요즘에 그 리버풀에 그 로버트슨이라고 왼쪽에 보니까 크로스나 뭐 연계 플레이나 이렇게 보면 배울 점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들어온 공통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선수 생활하면서 힘이 들거나 포기하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을 텐데 그때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뭐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 이런 게 있다면 뭐 소개해 줄 수 있으신가요? 슬럼프. 저는 이제 데뷔를 하고 슬럼프가 온 거는 아시안 게임 끝나고였던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경기도 좀 못 뛰었고 뭐 그냥 그러다 보니까 좀 저도 좀 자퇴해진 부분도 있었어가지고 그때는 그냥 올해는 그냥 이렇게 약간 보낼 것 같은 마음에 좀 그냥 약간 하고 싶은 걸 그냥 막 해버리고 웨이트도 원래는 몸이 좀 둔해지는데 그것들 좀 잘 안 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냥 웨이트도 엄청 많이 해가지고 몸무게도 엄청 많이 들고 네, 그냥 그렇게 시간을 그냥 보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약간 슬럼프가 오면 바닥 찍자라는 생각이 좀 강해서 어느 정도에서 그냥 막 헤엄쳐가지고 나오려 하지 않고 그냥 밑에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 편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김한길 선수는 슬럼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저는 좀 뭐 슬럼프라기보다 뭐 그런 건 저 말고도 다른 선수들은 누구나 다 겪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전 프로 때 말고 좀 대학교 때 부상 때문에 이제 뭐 뛰고 싶어도 뛰지를 못하니까 그때는 이제 그때 좀 책을 좀 접했어요. 좀 웃길 수도 있는데
그때 좀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책이 저를 좀 버티고 좀 강해질 수 있던 원동력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질문이 또 많이 들어왔었는데 먹소가 추천하는 챔팍 근처 맛집 뭐 있으면 소개해 줄 수 있으세요? 여기요? 네. 진짜 근처라 그러면은 저기 양평에 잡고. 아 제가 원래 선지국을 한 그릇을 다 못 먹는데 그러니까 선지를 좀 남기는 편인데 다 먹었어요 완전 진짜. 그래가지고 이 집은 맛집이다. 제일 가까운 이랑 그리고. 네, 김한길 선수는 요즘에 이제 뭐 박주영 선수와 이제 김남춘 선수 이어서 조금 먹방 먹는 걸 많이 올리시는데 혹시 서울의 먹장 자리에 새로 노리시는지라는 질문이거든요. 아직 주영이 형이랑 남춘 형까지는 좀 많이 멀었는데 그냥 일단 형들한테 많이 배워서 조금 더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두 분 지금 인스타 유튜브 댓글로 팬들이 많이 질문해 주시고 있는데 여기서 보고 재밌는 거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성지순례는 왜 가죠? 마성 초딩님? 성지순례는 왜 가는 거죠? 어디 가려고? 황현수 선수 원클럽 메다시 위안인가요? 전 뭐 의향은 있죠. 충분히 있고. 올해 몇 골 넣을 예정이래요? 저는 작년보다 많이 넣을 예정입니다. 달리기가 누가 더 빠르긴 하는데 네가 더 빠를걸요? 현수도 되게 빠른 편이어서 얘는 이제 좀 처음부터 팍팍팍 하겠어요. 저는 좀 받아야 탄력을 받아야 되는 스타일이고 가속도가 붙어야 되는 스타일. 끝까지 가면 제가 해요. 축구는 짧게 되잖아. 아 그런 거. 아 그리고 황현 선수 이번 지난번 설아톡 때 조용욱 네. 선수가 황현 선수의 얼굴을 보고 이 형 갈라놓으니 형편 없다는 말을 했는데 아, 진짜요? 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못 봤어요 나. 그건 못 봤어요. 아 근데 그 저희가 얼굴에 이제 인공공이 네, 네, 갈라서 네, 이제 이게 누군가 맞추지 했는데 조용욱 선수 그때 뭐야 이 사람 왜 이렇게 눈이 쳐졌어? 하더니 정답 못 맞추고 이거 황현 선수 잖아요. 오이 아 이 형 갈라놓으니까 너 영 별로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뭐 이 발언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영웅이 갈라놓은 거 있어요? 이거 황현수 갈라놓은 거 진짜 별로다. 몰라 팬분들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별로다. 네. 황현수 갈라놓은 거. 네 이렇게 이제 조용 선수가 갈라놓으니 별로다 보이고 위에서 위치 선정을 준비하구나. 네. 이 발언에서 어떻게 한마디 조용 선수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근데 영욱이 거 있어요. 나 인정은 하겠는데 네. 영욱이 거 좀 궁금한데 약간 이렇게 생겼던데 조용선수 건 저희가 다음에 한번 또 달라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영욱이 꼭. 네. 그거는 제 인스타에 박제해야겠네요. 아 그리고 김한기 선수한테 들어온 질문 중에 혹시 김주성 선수가 많이 까부냐는 질문이 아 완전히 통과질이 일단 저랑 가장 친해가지고 네네. 이제 좀 얘기도 항상 잘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좀 편하고 이러니까 좀 까불거리는 성격이긴 한데 근데 좀 그래도 밉상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귀여워 애가 까부는 게. 그래서 막 선배로서 형으로서 막 기분 나쁘고 막 그러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황현 선수한테도 질문이 있는데 네. 이제 어차피 뭐 오산구 1기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해마다 오산구 출신 선수들이 오고 있는데 네. 혹시 뭐 그 선수들과 있었던 재미난 에피소드나 그 선수들을 보면 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후배들 들어오는 거예요. 뭐, 솔직히 걔네들이나 에피소드라고 해봤자 뭐 딱히 그냥 밥 먹고 뭐 이런 것밖에 없는데 뭐 따로 막 쉴 때 만나고 약간 이러지 않아가지고 그냥 근데 날 해마다 애들이 올 때마다 느끼는 게 해마다 애들이 약간 정신이 이상했어서 더 사이코들이 들어요. 작년에 김주성 선수 들어왔는데 올해 네. 사이코는 이제 또 올해 근데 하민이밖에 안 또 들어왔나? 누구 또 있나? 성윤이. 성윤이 좀 알까봐. 걔는 약간 주성이는 솔직히 좀 역대급인 것 같고요. 걔는 약간 범접할 아마 한 5년 안팎으로 그런 애 안 나올 거야. 걔는 진짜 독보적인 존재라 가지고. 그런 선수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럼 그 전에도 계속 질문했던 건데 주성 선수 5살 다섯 명이 다섯 살 같이 사는 거. 네. 저는 다섯 명이랑 살 것 같아요. 5살 김주성이 아니야. 다섯 명. 다시 키려고.
너 빨리 너 정답하고 너 밥하고 너 설거지하고 끝나나 얼마나지 다섯 살은 말을 안 들어요. 그렇지, 그렇지. 다 챙겨줘야 돼. 그럼 김한계 선수는 뭐 다섯 명 김주성 대 다섯 살 김주성 하면은 누가 어떤 거 아시겠어요? 와 지금도 감당하기 힘든데 다섯 살은 이제 다섯 살을 선택한 분들의 말이 다섯 살이면 이제 개조가 가능하다. 아 걔는 개조가 불가능. 아 불가능해. 걔는 일단 끝났어요. 끝나면은 그냥 나만 아는 게 없을 거야. 개조가 안 돼요. 김한계 선수 다섯 명 김주성이랑 이걸 선택하실 건가요? 다섯 명 했으니까 저 개조해 볼까? 한번 해봐. 전 다섯 살로 하겠습니다. 아 근데 다섯 살하면 열 살 되기 전에 네가 죽을 것 같은데? 열심히 해볼게. 아 그리고 또 저희 질문 들어온 것 중에 아 저희 황현수 선수와 김한계 선수가 섭는 서울 선수단 외모 탑 3. 본인은 제외하고 두 분이 뽑는 탑 3. 1위 똑같지 않아? 아 1위는 뭐 제외하고 1위는 유준태 선수. 아 그분은 제외하고 왜? 2등 3등 이거 차우현 선수가 그때 조석영, 김민수 본인 이렇게 1, 2, 3이 뽑았거든요. 조석영 1위라고 했어요. 아 조석영 선수가 1위, 김민수 선수가 2위. 아 뭐가 있었다 이거. 많이 좋네. 뭐가 있었다 예. 많이 좋다. 본인들 생각하면 그러면 1위는 뭐 똑같은 거 같고 네. 2등이나 3등을 2등은 뭐 저는 2등은 건민이 형.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아니 그죠 이거는 뭐 저는 2등은 뭐 당연히 원진이 형. 원진이 형. 그럼 뭐 3등 두 분이 뽑는 3등은 3등 야 이게 이렇게 진지하다고? 형은 뭐 가볍게 하셔도 되는데 3등은 한길이. 아, 요즘 너무... 교정하고 나서 아 다시 해야 돼. 아 그래? 어. 다시 해야 된다고? 3등 저는 현수로 가겠습니다. 네. 좋았어. 네. 현수. 아 이거 팬분들 또 질문 남겨주신 것 중에 그러면 김주성 6명이랑 살기 vs 조영욱 6명이랑 살기 꼭 살아야 돼요? 살면 뭐가 있어요? 돈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주성이요. 김주성 6명이요? 저도 주성이요. 어 그럼 조영욱 선수가 왜 조영욱 선수는 왜 주성이 6명이랑 살면 그래도 아 일단 영욱이 여섯 명을 살면 좀 아 얘는 너무 그게 자기 그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자기 애가 너무 강해. 아 조영욱 자기 너무, 자기가... 너무 짠돌이라서 여섯 명 다 뽑아줘야 될 것 같아. 아 짠돌 아 조영욱 짠돌이다. 그럼 네. 어 영욱이 맨날 이래 달고 사는데 아 밥 한 번 사줘 그러면 오늘도 그랬어요. 형은 나 사줬어? 어 덥다. 주성이가 애가 좀 어리고 이래도 지갑을 잘 열어요 애가. 아 조영욱 나이는 많지만 지갑은 열지 잘 지갑을 뭐, 뭔지 모르겠어 못 봤어요. 누구 영욱이? 어, 지갑 뭔데? 어, 몰라 진짜 몰라. 못 봤어. 어 그다음에 또 뭐 이 축구적인 질문에 김한기 선수가 이제 윙백을 보고 계시잖아요. 아, 윙백 네. 보면서 좀 힘든 점이 있다면 어 누가 안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네. 이제 계속 쭉 윙만 봤어가지고 이제 3백을 프로에 와서 처음 접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적응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래도 아직 좀 뭐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좀 괜찮은데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위치 선정이나 좀 아직 이런 게 좀 많이 미흡하고 이래서 좀 적응하는 게 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팬분들께서 황현수 선수 3대 몇이냐고 갑자기요? 에이. 아 근데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나도 해보고 싶은데 에이. 좀 약간 키운 다음에 좀 한 달 뒤에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보고 인스타에 한번 올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한 달 뒤에. 네. 그리고 황현 선수 또 팬분들이 질문한 것 중에 왜 상반신 탈의 셀카를 왜 이렇게 인스타에 올리냐고. 네. 그래도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뭐 자신 있으니까 뭐. 아는구나. 알지. 왜 안 올리니 너는? 자신 없지. 다음에 아 혹시 그러면 두 분이 생각하는 아까 저 유니폼 퀴즈도 했는데 뭐 역대 유니폼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디자인적으로 가장 본인의 마음에 쏙 들어왔던 유니폼이 있다면? 이번 시즌도 또 포함해서 이번 시즌 괜찮네. 난 이번에 그 아첸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다 막 내복이라서 근데 재질도 그렇고 저는 근데 매 시즌 보면서 그냥 처음에는 이제 떴을 때 보면은 와 어떻게 입지? 근데 막상 또 입으면 다 괜찮아요. 다 마음에 들었구나. 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오늘 저희가 훈련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김남춘 선수 보고 춘세동이라고 하는데 그 보고 혹시 어떤 생각이 느낀 점이 있다면? 왜 굳이 무모한 여행을 떠났을까? 저는 지극히 존중합니다. 남친 연길 떠나는 것 같은데. 원래 먼길 떠나는 거야. 너무 먼데? 돌아오려면 좀... 그리고 다음번에 또 이제 저희가 서바톡을 이제 이번 시즌 꾸준히 할 건데 혹시 꿀잼 조합으로 낼 수 있는 추천해주고 싶은 선수 조합이 있나요? 뭐 두 명. 안 한 사람 중에? 네, 안 한 사람 중에. 승규 안 했죠? 네, 한승규는 안 했습니다. 승규 안 했지? 동진이 형은? 안 했습니다. 승규, 동진 괜찮을 것 같은데. 한승규, 박동진 네. 거기도 약간 통과 제리 스타일이라. 100% 둘 다 안 한다고 했거든요. 안 해. 그럼 이 둘은 저희가 다음에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이 선수 관련해서 이것만 꼭 말하고 싶은 거 폭로 뭐 조용 선수 아까 지갑을 정말 열지 않는다 뭐 이런 거 그거는 근데 이제 다 아시지 않나요? 네 그거 다 아시니까 그런 거 말고 또 뭐 사실 뭐 주성이는 잘 씻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옛날에 소문 있었죠 주성이 양치 한 달에 한번 한다고 소문이었지 진짜인 줄 알았는데 칫솔이 아니라 폼으로 한다고 그랬어 소금으로 그것도 소문이었잖아 진실이 네. 아니라 근데 지금은 한 달에 두 번 한대 한 달에 두 번 한대? 많이 한 내가 계속 잔소리 했거든 아 그래? 어. 너는 진짜 같이 살아야겠다 진짜. 잘 맞진 않아 그러면 황현수 선수가 김한길 선수 이름으로 3행시 한번 가시죠 한길이요? 네 그리고 김한길 선수는 황현수 선수로 3행시 눈 띄워주세요 그럼 김 아 준비됐어? 어? 생각 좀 더 하고 예, 원래 너무 생각 많이 하면 재미없거든요 그래? 막 뱉어야지 네? 김 김을 먹다가 한 장을 들었는데 생각해 한 장까지 좋았어 한 장까지 좋았어 길 길 아 길이 오케이 그러면 김학현 선수, 황현수 선수 바로 가시죠. 그래, 황. 아, 길바닥에 흘렸대. 황. 오케이, 어디 보니? 그러면 이거. 그러면 김학현 선수는 최용수 감독님으로 한번 3인 시간 하시죠. 최용수. 지금 조용수 선수, 김지현 다 했거든요. 이거 약간. 황했었어요. 최. 그때 용이 그때 한번 했었지. 용이가 최용 감독님. 네, 저 김진야 선수랑 조영 선수는 최용수 감독님으로 3인시 했습니다. 나 못 들었는데.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용. 용기 있게 하겠습니다. 수. 수수하게 빛나겠습니다. 선전이요? 광고요? 아주 멋있었어. 그럼 황현 선수 봐도 최영 선수님 뭐 3장. 왜? 해야지. 응? 아, 내가 너무 세겠나? 너가 너무 이펙트가 너무 좋았어. 최고가 되기 뭐? 최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오늘의 TMI. 오늘이요? 네, 오늘의 TMI.
다 먹었네. TMI라. 뭐 예를 들면 오늘 아침 화장실 한 세 번 갔다 왔다 뭐 이런 거. 오늘 아침에 오늘 점심 누가 싸줬는지. 아 오늘 9시 55분에 일어나서 차를 타고 젠파를 걷다가 샤워를 하고 화장실을 갔다 운동을 하고 이제 민수가 점심을 사고 민수가 커피를 사고 그거를 인스타에 올리고 그리고 이제 서랍도 걸어 놨습니다. 김한계 선수의 TMI 일기 하려고? 아, 똑같은데? 저번에 조현욱 선수는 TMI로 바나나를 많이 먹었다고. 아 그거 돈 아끼려고 점심 안 먹으려고. 그런 가벼운 TMI가 또 제가 식물을 키우거든요. 일어나자마자 화분에 물을 주고. 이거 너무 광고야 나는. 마. 왜? 아 씨. 재수 없어.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다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혹시 그럼 FC 서울 선수들이 생각하는 서다톡은 어떤 콘텐츠인가요? 솔직히 궁금한 건 이걸로 수익이 창출이 돼요? 팬분들이 많이 와주시면은 아... 팬분들이 많이 좀 봐달라고 동네 좀 해주세요. 그리고 뭐 또 나중에 두 분이 나와서 뭐 하고 싶은 콘텐츠 같은 게 있다면 저희가 1인 방송을 할 때요? 아니야 1인 방송 말고 뭐 저희 팬들에게 아... 보여주고 싶거나 뭐 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뭐 그런 콘텐츠 희망하는 콘텐츠가 있다면 뭐 근데 뭐 불러만 주신다면. 아 근데 콘텐츠는 축구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막 다른 거 얘기하거나 아니면 일상 얘기. 아 뭐 그냥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약간 브이로그 느낌? 브이로그 느낌으로. 뭐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되게 싫어하겠죠. 되게 싫어하겠죠. 그 막 코로나 때문에 달고나 커피 유행인 거 아세요? 아, 네, 봤어요. 한번 브이로그 한번. 그 400번. 열심히 쳐보자.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또 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좀 무기한 연기가 되면서 일정이 확정이 안 나는데 네. 팀 분위기 상태는 어떻고 두 분 컨디션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도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다음 달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몸 관리를 일단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도 뭐 속속한 게 매일 훈련만 해서 좀 지루하긴 한데 원래 연습 경기도 해서 좀 괜찮았는데 지금 연습 경기도 못 하니까 그래도 뭐 빨리 시작하는 할 수 있게끔 생각해서 이제 훈련에도 잘 준비하고 있고 컨디션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의 올 시즌 목표가 있다면? 뭐 저는 작년보다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구나. 뭐 팬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솔직히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또 경기장을 또 보러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김한길 선수는? 일단 저 포지션에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잘 준비해서 경기에 좀 더 출전할 수 있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고 만약에 경기를 뛰게 된다면 같은 감독님이나 코칭 스태프분들이랑 동료분들이랑 이제 팬분들이 봤을 때 좀 안정감이 많이 생겼다 이런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마지막으로 팬분들에게 한마디 하시고 인사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누가 해? 내가 해요. 마지막 팬분들께 한마디. 진짜? 그래? 아니야, 너가 해. 아, 소원이야? 코로나
코로나 조심하시고 경기장에서 얼른 만나요. 설러뷰. 안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